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이 많은 지역의 시장이 다문화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골에 맞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진천중앙시장. 5일장까지 겹치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장을 보는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일주일치 먹을거리를 사러 나온 근처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야채 많이 샀어. 많아요. 5일날, 12일날. 말은 안 통해도 못 이기는 척 흥정하며 사고 파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재밌어요. 오면은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몸짓 발짓 다 해가면서 물건을 팔고 나면 또 뿌듯한 마음도 있고. 이주 노동자 단골이 늘어나자 이 시장은 아예 다문화 시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가판대를 제공해 다문화 먹거리를 팔게 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사랑방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문화 이벤트 같은 걸 하고 행사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오게끔 다문화 가정들이 오게끔 해서 이 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은 어림잡아 18,000명.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이 새로운 단골의 등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